손바닥으로 하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마땅했습니다. 만감이 그쳐서 꼭 오늘이어야 했을까?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모양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상태입니다. 장례 기간 내내 정치권에서는 2차 가해 하지 말자 이렇게 구호를 외쳤었는데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들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답하신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해서 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많아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절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고소인 비서로 이제 근무했을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이제 부시장의 직위에 있었던 분이신데 이런 식의 발언은 사실은 고소인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배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고소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 윤 의원의 얘기를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현정 의원. 네. 고인은 누구보다 성인지 감성이 높은 사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마라가 아닐까.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윤준병 의원이 어떤 분인가를 좀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건설본부장을 한 두 차례 역임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사실은 박원 시장의 최측근으로 또 알려져 있고 지난 2018년, 2019년 사이에 행정 1부시장을 역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간이 결국은 고소인 측이 주장했던 성추행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와 겹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21대 총선에서 전북 정읍 고창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박원순계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아하.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결국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으로 실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미투가 되면 다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가요?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주장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면 별것 아닌 것을 워낙 감수성이 강한 박 시장이 이걸 통해서 본인이 뭔가 어떤 그 극복하려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시겠지만 어제 기자회견 내용과 고소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과연 이게 별게 아닌 이야기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당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아무리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옹호를 한다고 하지만 이륙 전직 국회의원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저도 상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 의원이 그때 4년 동안 뭐 지금 고소인 추정하는 그 기간에도 서울시에 근무를 했었던 인물.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이 제일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 게 제가 좀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인들의 사람의 몫이다. 윤영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기자회견에서 침실에서 이제 안아달라고 했다든지 또는 속옷을 찍은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윤준병 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런 그 용어를 씀으로써 마치 박 전사의 그런 추행을 안 했는데 마치 한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을 상징 조작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아, 박 시장이 저렇게 강제추행을 했구나 아하. 오해할 수도 있으니 예.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따라서 이 피해자의 주장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 조작이라는 건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고소인 측이 느꼈을 감정이 더 크니까 실제로
심실속옷이란 단어가 박 시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윤 의원이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심실속옷 하면은 이런 뭔가 성범죄와 관련이 그저 보이니 자기는 이제 우선 심실한 용어 자체도 마음에 안 든다 얘기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박식 전 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돌아가신 분한테도 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우리 박 시장님이 잘못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죽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 그게 오히려 낫지. 저런 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건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윤 의원이 SNS 글을 어제 올렸고요. 네. 오늘 오전에 하루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 같은 당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꼭 오늘이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 말도 있어요. 장해철 의원이 꼭 오늘이어야 했을까? 아직 뭐 연결식은 다 마무리가 됐지만 연결식 발인 마지막 날 굳이 고소인이 기자회견을 했을까라는 의미를 정청래 의원이 제기했거든요. 그럼 고소인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제가 정청래 의원한테 질문을 하고 싶고요. 사실 이 장례 절차가 5일장으로 진행되는 내내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들은 고소인에 대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고소인이 제기했던 피해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박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등의 이런 발언은 결국 고소인의 고소 자체를 무고로 몰아가는 2차 가해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만약 고소인 변호인 측에서 조금 더 늦게 발표했다면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면서 고소인의 어떤 내용을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여론 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의 어떤 피해 대리인들도 이 장례 절차 연결식이 끝나자마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데는 저는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뒤늦게 강훈식 대변인을 통해서 이 피해 주장하는 여성, 고소인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처음에는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기자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매우 짜증 섞인 대응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청와대에서도 어떤 입장 하나, 피해 여성을 배려하는 논평 하나 내놓지 않은 상황을 보니까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서서 박 시장 띄우느라 이 피해 여성은 얼마나 힘들어할지,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해서는 배려를 안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범여권 전체적인 책임 때문에 바로 그날 피해 주장 여성 측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5일장이든 뭐 49제든 1주년이든 이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특히 시민장 5일장으로 치러져서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빨리 할 수밖에 없게끔 이런 분위기를 여권에서 줬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부담을 계속 준 거죠.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성추행 이슈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당도 이제는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대리 사과를 하고 후속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러시카트라고.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강훈식 대변인을 빌어서 대리사과를 했다. 또 뭐 대리사과도 논란이 있어요. 왜 직접 하지 않느냐. 근데 최 교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가운데 하나는, 예, 한쪽에서는 여당이 이거를 박 시장 여러 가지 성추행 의혹을 완벽하게 인정을 해버리면 내년 4월에 있을 재보선에서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후보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사과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론이 악화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안희정 전 지사, 그다음 오거돈 전 시장,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상황을,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완전히 모든 걸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모든 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층에서 일정 부분 더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입장은 충분히 우리가 들었지만 반대로 또 반대 입장은 아직까지 듣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지지층으로
언론으로부터의 비판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그렇다고 사과를 안 하게 되면 또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는 해야 돼요. 저는 사과는 잘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박원순 전 시장의 행동을 이렇다라고 완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절차가 끝난 후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인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과하고 국민 앞에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해서 저런 조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치권 반응, 특히 여당 반응에 집중을 해봤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도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서지현 검사 있잖아요. 네. 이 성추행 관련해서 최초 폭로를 했던, 네. 검찰 내부. 할 말이 없다라고 해서 이중자 때 비판에 SNS 계정을 닫고 오늘 병가를 냈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이렇다 할 뭐 침묵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특히 지금 제가 방송 직전에 접하기로는 여가부도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뒤늦은 거 아니냐, 여러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참 저는 이 인식의 혼란이 솔직히 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성 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서서 한 행동을 보면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보 진영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시 지금 현재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여성 인권을 가장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어떠면 주장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검찰 내 성희롱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떤 이슈화 시켰고 또 본인도 이 사건 안에서 많은 사회활동을 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잡지 표지 모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의 성평등팀 자문관으로 특별히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럼 본인의 임무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을 사회적 이슈화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딱 터지자 지금 본인이 SNS 계정을 닫으면서 아, 이건 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어떤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본인이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그리고 지금 근데 왜 이 사건에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또 진혜원 검사 이분도 정말 이분이 검사 맞는가 싶어요. 이분이 페이스북 글을 올린 걸 보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박원순 시장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성추행을 했다. 이런 사건을 올리면서 이 사건 자체가 마치 이 고소인 측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을 갖다가 지금 성범죄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저 사진인 거죠? 그렇죠. 저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가 팔짱을 꼈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별것 아닌 것을 이렇게 이슈화시키고 있다는 듯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진내용 검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을 굉장히 옹호했던 앞장섰던 현직 검사입니다. 자, 현직 검사가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앞으로 이분한테 검사 조사받을 사람이 과연 조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정말 잣대나 하나, 이거는 지금 진영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예요.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진영 논로, 옛날에 저 야당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제 여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희찬 평론가님, 지금 뭐 아까 자막에도 잠깐 지나갔는데 여성가족부도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도 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조금 타이밍이 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가부 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죠. 입장문 제가 봤습니다. 링숭맹숭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겠다거나 책임을 규명하는 문장은 전혀 없고 피해 고소인을 이제 와서 보호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어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가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의문이 많이 들 것 같고요. 지금 진혜원 검사가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한 여성 고소인을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만약 과거에 서지현 검사가 본인의 선배 검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미투했을 때 진혜원 검사가 저런 글을 올렸다면 지금 침묵하고 있었던 여가부나 여당, 범여권 진보의 어떤 여성 시민단체나 여성 국회의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진혜원 검사의 입장문을 비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미투의 대상이 검사가 아니라 또는 보수 세력의 누군가가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존경받았던 박원순 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진혜원 검사의 입장문에 대해서 저기에 대해서도 모두 입을 닫고 있거든요. 명백한 2차 가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보 진영의 여성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진혜원 검사의 입장도 과도했다, 이건 2차 가해라고 비판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제서야 입장을 내놓은 여가부 얘기 그리고 여당의 여성 의원들 얘기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